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가 궤도에 올랐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된 만큼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결집됐습니다. 유례 없는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도 자체 개혁 방안을 속속 내놨고 청와대, 여당과의 공감 아래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시간표도 마련됐습니다. 취임 초부터 검찰 개혁의 골격은 어느 정도 완성된 셈입니다.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더 버틸 경우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물러나야 검찰 개혁의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퇴를 결정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의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온기로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조 전 장관은 재임 기간이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짧은 법무부 수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재소환된 정경심 교수. 15시간 정도 검찰에 머문 뒤 어젯밤 11시 55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를 읽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1차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귀가하면서 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제 출석하자마자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1차 조사 때의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 교수 측은 3시간도 안 되는 검찰 조사와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뒤 귀가할 때까지 4시간 넘게 두 번째 조사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다음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개입 의혹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지시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사실상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했지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你也没，你也当没毛的，就是，这没钱，对吧？